전동 킥보드란 모터가 달린 킥보드로 차를 타기엔 가깝고 걷기엔 먼 거리일 때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데요. 최근 공유 경제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온 전동 킥보드는 많은 이들의 편리한 이동을 돕고 있죠. 전동 킥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라는 동력을 빌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 해소는 물론 안전에 중점을 두고 전동 킥보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이 차세대 이동수단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어플을 활용해 내 근처에 있는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주차해놓은 곳을 알려 다른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정확한 주차 지역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필수. 이들은 인공지능으로 전동 킥보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주차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VPS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분석한 위치 정보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데요. 실제 주행한 장소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도로를 인식해 분석한 만큼 GPS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해 이용자들이 더 쉽고 정확하게 전동 킥보드 주차 지역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역시 사람이 탑승하는 이동수단인 만큼 탑승자의 안전과 승차감 그리고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설계는 이 모든 숙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단계인데요. 전동 킥보드의 외형 설계 시 디자인과 소재 선택을 통해 탑승자의 충격을 줄여 승차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한 회로 설계로 전자장치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거죠. 과거, 단순히 즐길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킥보드의 변신.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건 이모빌리티가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왔음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첨단 기술을 입은 전동 킥보드의 진화는 관련 법률의 부재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 인원을 초과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 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는데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전동 킥보드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